아, 약초 부부입니다. 아니, 시기가 딱 맞춰왔어. 이야, 너 멋있네. 이거 봐봐, 이렇게 통통해. 이건 뭐야? 오가피. 아, 이게 가시오가피야, 이거는. 자연산 가시오가 피는데요. 이야, 이거는 진짜 나물로 먹으면. 나물로 먹으면 이건 참 좋습니다. 이게. 이파리가 꼭 산삼을 닮았거든요, 이렇게. 거의 착각을 많이 하죠. 그럼 산 쪽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가끔씩 신마니들이 가끔 놀래요. 이파리를 보고 비슷해서 놀래는데요. 야, 시기 잘 맞춰왔네. 오가피는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오가피를 산 중에 으뜸이라는 의미에서 천삼이라고 이게 칭하고 있거든요, 보면요. 야, 진짜. 아, 좋네. 아주 딱 맞춰서 왔네, 이거. 거의 있으면 되는데. 동의보감이나 조선 왕조 실록에 나오는 오가피에 대한 기록들은 오래전부터 오가피가 널리 인정받아온 나무임을 인정합니다, 이게요. 오가피에는 다양한 종류의 영양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아카토사이디, 사포니, 세나물이라는 대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게요. 저쪽에 가보지. 아, 여기서 어? 이거 따고. 오, 저기 좋다. 한번 가봐라, 야. 아, 이거 오, 예, 저기 안에 가봐라, 저쪽에. 오, 이거 짜짜짜짜. 통통한 거 찍어봐. 어? 야, 이 못먹은 거 통통한 좋다. 거. 통통해. 통통한 시기를 게. 너무 잘 맞춰왔어. 아, 타이밍이 정확하게. 그냥 딱 맞았네. 절로 한번 들어가 봐. 입이 좀 아, 여기 어, 좋네. 이것도 읽어봐. 이건 뭐야, 여기 머위도 왜 이렇게 또 이거 있어요? 오가피 봐봐. 야, 이건 머리도 좋네. 있고. 머위도 있고, 머위는 그저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갖다 지려라. 뭐 입맛 있었으면 왜 우리 보고 나무 좀 뜯어다 달래? 어제 그 선녀님이 어? 그걸 좀 얘기하더라. 사람들이 입맛 없고 자기가 아프면 우리 보고 나무 좀 나물, 아, 이 오가피가 이렇게. 하, 이건 좋으네요. 아, 이렇게 이쁠 수가 없네, 이게. 아, 이거는 왜 똑같은 건데 좀 샜냐? 여기는, 응. 그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못 보라. 들어가. 저기. 특히 이 가운데 아카토사이트 D 성분은 그 우수성이 밝혀지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영양 소지요, 이게 떨어진 하나요. 나무들. 이게 성질은 따따하며 약간의 매운맛을 지니고 있는 자연산 오가피 열매와 간과 성장의 기운을 보하고 뼈와 힘줄을 튼튼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요. 보면요. 또한 면역 강화, 혈압 조절, 간 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한때 한 10여 년 전에는 참이 관절에 인기가 대단했지요, 이게요.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전에. 이 약초도 유행이 있어. 약초도 이게 조금 유행이 있더라고요, 보면. 이게 참한 15년 전에 관절에 참 대단했습니다, 이게. 아이고. 이렇게 또 이렇게 멋있는. 저게 있구만요. 아, 이건 뭐야, 이건 또. 치나물이야, 뭐야, 이거. 어떤 거? 야, 이거 너. 밟지 마. 밟지 마. 이건 또 뭐이다, 여보. 머리 좀 뜯어. 응? 또, 뭐가? 그 선녀님도 또 머리 먹고 싶다고 안 하네. 그래? 아, 그럼 좀 갖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아니, 사람들도 자기가 머리가 많은데 그 입맛이 없으면 우리 보고 나무 좀 뜯어. 이거 좀 뚫어다 드리면 복 받지. 그, 뭐, 그분들은 잘 있는데 안 다니니까. 아, 참. 그, 뭐, 우리야, 근데 뭐, 드리기는 어차피. 싸서 못 먹어, 쎄서 못 먹을 뻔했네. 딱 맞춰 왔습니다. 아주 이게 타임을 너무 잘 맞췄네. 근데 똑같은 건데 얘는 왜더 쎘을까? 이야. 저놈 봐라. 저놈. 뭐라? 착하네, 저놈. 아, 오늘은 지금 저 태자삼을 좀 어느 분이 좀 부탁을 해서
한번 가기 전에 좀 한번 들려끄럭요. 태자삼이 그렇게 좀 또 찾는 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분은 저쪽이 좀 나섰는데 여기서 내려가서 차에서 좀 김밥 좀 한 줄 먹고 또 한번 움직여 봐야 되겠습니다. 여보, 여 봐라. 머리하고, 어? 어, 이렇게 좀 많이 저기 움직이겠네. 어? 아, 머리도 이제 뭐, 여기 지방에는 거의 이제, 어, 막 셀 것 같다. 좀 몇 번 나오고 막 이래서. 아, 이 나무는 크다, 야. 이거 뭐, 딸라면 하루 종일 따야 되겠다. 좀 놔둬야지, 딴 분도 좀, 어? 따가고 그러지. 아, 저거는 뭐야, 여보? 저 앞에 저거, 저 산 밑에. 그거 벚꽃 아니야? 아, 산 벚꽃. 어? 산 벚꽃. 산 벚꽃인데요. 어우, 좀 멋있게. 지금 활짝 이제 자기 좀 찍어달라고 그러네, 저놈이. 어. 아. 어이, 차차차차. 이거 방아 이파리. 방아 이파리. 향이 엄청 좋아. 아, 그거는 여기 저 매운탕 하는 데 넣든가? 아, 저거 처음 볼 때도 넣어요? 아, 그렇군요. 아, 방아 이파리. 이거 등잔 밑이 없다고 난 또 저렇게 큰 것도 처음 봤네. 꽃이. 어? 이 머리 꽃 봐봐라, 이거. 뭐 이렇게 커, 이거, 이놈. 우와. 어, 굿. 아, 좋네. 어우, 이 오가피 오늘 또 이것도 또 이렇게 시큰 또 보약 보신하게 생겼네. 어? 좀. 근데 이거 굉장히 써. 응, 써. 아, 쓴 게 원래 좀 몸에 좋지 않을까? 쓴 게 정도를 넘칠 정도로 써. 아, 그래? 응. 그것도 그렇고 쓴 게. 보약이지. 근데 이렇게 쓴 것도 잘 어? 먹더라고. 어, 잘 먹어. 아. 이건 뭐 따도 뭐 하루 종일 따야 되겠네. 이제 딴 거 촬영해서 볼게요. 응? 딴 거 촬영하자고. 이제 저기 가야 되니까 우리는 태자삼 좀. 태자삼이나, 어. 저거, 다래순. 다래순. 다래순은 또. 다래소는 지금 한참 철이지. 지금 철이야? 응. 그래, 아이고. 근데 이게 올해 빨리 나왔네? 어, 빨리 나. 아, 딱 모든 게 한 열흘 정도가 빨라. 올해 자연산 천마도, 어? 좀 빨리 나오겠어, 조금. 어? 이제 우리가 제일 바쁩니다, 이제. 어버이날 지나면, 이제 그, 이제, 우리 집사람 가게, 이제. 그 어버이날 이제 행사 끝나면 이제 산으로 또 떠납니다. 가서 정처 없이 뭐 그냥 산에서 자고 이렇게 또 천마부터 이제 산삼 찾아 산말리 또 이렇게 좀 찾아서 그때 이제 또 다니지요. 어, 자, 여러분, 어, 여보, 마무리 짓고 같이 따든지 뭐. 따는 거 해. 자, 좀 마무리 짓시다. 아우, 이건 아주 하라니까? 풍부하다, 야, 이건 엄청. 자, 자. 이렇게 따는 거 찍으라고. 하는 거, 어. 그러면 더 자연스럽고. 아, 좋다, 야, 좋아. 아. 저놈은 엄청 얌전하네. 어? 우리 아르니까 그러지. 그래? 그렇지 않은데. 신등이야, 신등. 딴 것도 해오려면 지나네. 응, 자, 자. 여보. 이렇게 하는 거 하라니까. 응. 자, 아이고, 뭐 많이. 이 정도 찍으면 뭐 너무 기름은 또 저거잖아. 자, 마무리 짓시다. 어, 그래, 여러분도 다 전부 행복하시고요. 전부 하시는 일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약초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